저번에 좀 몰아나왔잖아. 30번. 3, 4, 3, 7. 그러니까 30번 때 3개 나왔지. 1번 때 2개 나오고 10번 하나 나오고. 그러면 이번에 좀 골고루 나올 거야. 네. 1번 때나 만약에 3번 나왔잖아. 3번, 6번, 10번. 2번 수가 나오면은 3번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. 그리고는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.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. 2번 수 뽑으려면 3번. 그 다음에 아예 다 안 나올 수도 있고.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골고루 나오니까 통으로 하나 뜬다면 1번 때. 1번 때? 1번 때 안 나올 수도 있고. 통으로. 통으로 안 나올 수도 있고. 근데 만약 이울 수가 생기면 3번은 나올 수도 있고. 이울 수가 생기면 3번이 나온다. 이번에는 그냥 뭐 2개 2개 3개 이상 나오는 건 없고 2개 2개 하나하나 뭐 이런. 30번 때가 많이 나왔잖아. 30번 때는 하나. 그치, 30번 때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내 생각도 그거든. 많이 나와서 하나 정도. 그냥 하나. 한 개. 근데 내가 원래 30번이 하나도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. 지난해차, 지지난해차 또 보면은 40번이 계속 안 나왔지. 저번에는 20번도 안 나오고. 근데 만약에 40번 계속해서 안 나오는데 이게 뒤에서 계속 위쪽에서 통으로 안 나오는 것보다는 앞쪽에서 안 나올 것 같은데 확률은 1번 때 좀 높은 것 같아. 처음에 30번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거든. 이제 바꿨다. 아 이번에 아 이제 고민했었는데. 1번 때가 안 나올 거. 30번 하나. 이게 원래 생각은 30번 때 안 나온다고 생각했었는데 나온다 생각했었는데. 네, 계속 40번 때가 빠져서. 생각을 바꿔서. 1번 때가 안 나온다. 나올 수 있고. 그지 그지 이제 아니 이제 뭐 이건 정답이 없으니까. 정답이 없으니까 뭐 당연히 뭐 그냥 뭐 나 느낌이다. 그치, 느낌이지. 이제 느낌 이제 이건. 이건 뭐 이거 뭐 다 맞추면 1등 돼버리게 안 그냥. 그때 아무튼 이제 참고하는 거지. 이제 참고하는 거니까. 그럼 이제 고정수는 고정으로 나올 것 같은 그런 것은 뭐 안 정해봤을까? 고정으로 뭐 이렇게 좀 고정으로 나올까? 뭐 좀 이렇게 좀 번호 찍어놓은 거 없어? 아 찍어놓은 거 지금 없는데. 그러니까 일단 40번 때 하나 무조건 나오거든. 40번 때가 근데 계속 보면 40번 때 나오면 40나 45 좀 많이 나왔어. 40번 때에서 하나 찍고 싶으면 초반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초반에 42나 41 42는 안 나오고 41번 43번. 아 이 정도? 이야 나 진짜 그래. 42번은 안 나올 것 같아. 42 이야 역시 이거 참 괜찮네. 42번은 안 나올 것 같다. 근데 이제 스탠 알잖아. 나는 3개 딱 찍고 나머지 자동으로 돌리잖아. 근데 내가 이제 번호 3개 찍는 거는 여기서 막 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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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고
그지 그지. 책에 불렀고 내가 근데 자동으로 또 책에 자동으로 눌리잖아. 그럼 내가 이제 생각에 오류가 있는 거를 자동으로 실력하고 문하고 접목해가지고 그게 이제 딱 맞아줘야 돼. 그니까 내가 만약에 택시에서 못 찍어가지고 틀렸다 근데 운으로 세 개 중에 하나가 뭔가 계속 맞아가지고 중간에 듣기도 하고 막 그래. 근데 내가 막 아 이 수는 절대 안 나와 그랬는데 자동으로 돌려가 부수가 찍혀있어. 근데 부수가 나왔어. 그지. 그냥 이렇게 이제 보완해주는 거지 이제. 만자동이. 야 이렇게. 아니 니는 진짜 5천원 하잖아 항상. 근데 한 2, 3만원 하면은 그래도 한 2, 3등 2등 한번 했는데 그래도 2등 3등 하지 않겠냐? 그게 많이 한다고 해서 5천원 해갖고 5천원 사고 3만원 산다고 해서 1등 될 확률이 얼마나 높았지냐? 그 아니 이제 1등은 바라지 않고 이제 아니 1등은 예를 들면 내가 그 편의안에 들 확률이 얼마나 높았냐 내가 해봤는데 똑같아. 그지. 이게 5천원 이제 재미로 한다. 이제 취미로. 그렇지. 대문 좋고. 야, 5천원 하나, 3만원 하나, 거기서 거기라니까. 봐봐.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사면은 88인가 들어. 88 들어. 88에 3만원, 그거 뭐. 얼마나 그게 올라가냐, 확률이. 응? 역시 냉철하네. 그렇지. 올려갖고 그냥. 그러니까. 야, 아무튼 안 봐가지고. 그러니까 아니 이제 뭐 자세히 안 봐도 이제 너 느낌이 좋으니까 뭐 이제 그러면은. 어 근데 한 가지 부탁 있는데 만약에 그 언제 사냐? 언제 사? 사는 것은? 나는 거의 마감 한 시간. 아 역시 고수의 느낌입니다 여러분들. 역시 이름 된 사람은 틀려요. 나같이 뭔 이 학고는 매일 월요일로 하고 수료하고 이런 전문가 진짜 진짜로 이제 마감 10분 전에 상태 좀 잘 아 그래 그때 막 하는 게 근데 그 아예 때 그게 좀 잘 맞는 것 같다고 부수에 많이 쓰더라고. 아 역시 예. 역시 진짜 전문가입니다. 역시 마감 10분 전에. 아 근데 나는 솔직히 너가 한 것을 솔직히 공유하고 싶어 솔직한 얘기로. 근데 이제 그거 안 되겠다. 10분 전이니까. 아니 근데 왜냐면 그냥 그러니까 생각 나가지고 너도 아직 뭐지 아직 시간 안 끝났나 이렇게 딱 보면은 거의 마감 됐냐 그러면 그치 사고 싶다 그래갖고 근처에 들어가서 그냥 참고로 친구가 하고 그냥 넘어갈 때도 있고 왔을 때도 있고 형님들 참고로 내가 그냥 생각이 좀 나 그러면은 이렇게 회사 들어가서 사 근데 그게 막 이제 좀 마감 거의 다 됐을 때 이렇게 딱 산 것들 좀 잘 됐죠. 근데 또 마감 때 또 쉬고 맨날 가고 사는 거 아니야? 자기 용 하나 있는 크수야. 아 그러니까 그거 내 자기 뭐 일요일날 아니 월요일날 아니면은 뭐 그때 산 사람 뭐 잘 그때 사야지 잘 된 사람 뭐 다 다르겠지. 나는 나 같은 경우는 이 가게에서 나한테 주는 번호가 토요일 사면은 그래도 5천만 원 되더라고. 아 그래? 근데 월화수목은 아예 안 맞아. 이게 아예 안 맞더라고. 가게 옮겨야 되는데 하다 아무튼 그러더라고. 근데 아니 참고로 형님들 형님들 너 말고 형님들 이 친구가 5천원으로 5만원 된 친구입니다. 아 이름도 됐지만은 이제 최근에 5등이 5만원 된 적도 있어요. 아니 5천원으로 여러분들 형님들 진짜 대단합니다. 아시겠죠? 아니 오바가 아니고 진짜입니다. 진짜 저 있는 사진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친구같이 이렇게 이제 막 너무 스트레스 안 받고 예. 마감 10분 전에 딱 술렁술렁하면서 생각나는 숫자가 딱 있답니다. 이 친구는. 그래서 이렇게.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번에도 토요일에 살라고? 나는 항상 토요일에 살고 토요일에 뭐 생각나면 사고 안 그러면 안 사고. 그러니까 일단 알겠어.